사사기 아홉 번째, 인간아, 너의 이름은 여자니라.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파셨어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자들에게 맡기셨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동안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을 것이고, 선지식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 번 들으셔서 이걸 다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드보라라는 여자가 세움을 입고, 그 여자를 돋보이게 하는, 여자를 돋보이게 하는 쪼다의 역할로 남자 바락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할 장수가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참여한 전쟁의 수훈갑이 역시 여자인 야엘에게로 돌아가죠. 적장인 시스라를 여자인 야엘이 죽입니다. 승전의 최종 공로가 여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는 완전히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요. 기각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요.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쪼다 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분명히 이 명단에는 드보라도 없고 야엘도 없어요. 바락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의 사실상 주인공은 바락인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어요.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들어가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보라 선교에 뭐 이딴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바락 선교에 이런 거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주인공이라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두보라를 동경하고 야엘을 본받으려 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에요. 드보라와 야엘과 비교하여 바락이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드보라를 본받아서 용사가 되라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 같은 바락의 모습이 믿음을 선물 받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선 왜 하나님은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는가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신은 여자들은요,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었고, 남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운명이 좌지우지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남자들을 다 제치고 여자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부정해버리시는 사건이에요. 남자놈들 중에 쓸만한 인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들어쓴다라는 의미에서 여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여자인 두보라 앞에서 남자인 바락이 바보처럼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사로 세움을 받은 두보라라는 여자가 남자들이 할수 없는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냥 두보라는 모든 남자들을 바보로 몰아붙이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는 남자 흉내를 내는 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귀속된 자로 살아야 하는 여자여야 한다는 거고, 그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쥐고 있는 어떤 남자에 의해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에게 귀속된 여자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진짜 사사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를 구원한 그 사사처럼 여자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비로소 존재이며 그의 가치가 인정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민수기로 가서 당시에 여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이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이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이량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여기 그냥 서원, 마음을 제어함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그 정반대 이야기예요. 니들은 니들이 서원한 거 하나도 지킬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갑자기 감정이 격하여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동돼서 여기 나와갖고 서원한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정신병 걸려요 그런 거. 우리는 절대 그 서원 못 지킨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여자야 너희는 서원을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아버지나 남편 즉 남자를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예요. 난 여자하고 약속 안 한다라는 거야. 난 여자 니네 말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남자에게 허락 맡고 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자 니네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자가 와서 취소하면 취소야.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원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맹세나 서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여자의 맹세나 서원을 담보했을 때만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걸 지키겠습니다 혹은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등의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남자가 와서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서원은 이 여자가 절대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의견과 하등의 관계없이 그냥 그게 취소되는 거예요. 남자에 의해서. 여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 여자의 능력과 의지로는 이 서원을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지킬게요. 그러면 그 서원이 남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시 여자의 의견은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여자의 모든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은 여자는 자신의 행위로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자신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자신의 소원을 후리라도 남김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남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세상 여자는 다 죽는다 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자와는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남자하고만 약속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순서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누구를 먼저 만드시죠?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나오게 만드세요. 그리고는 여자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하면 남자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여자를 정의하세요. 남자에게서 취한 것.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창조 못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한 것이 여자예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관계로 공포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연합이 되어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안에서 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남자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기 전에는 존재로서의 가치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떠한 관계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은유적 그림이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창조의 모형으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이렇게 장황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만들어지고 남자가 잠들죠. 뭘 메라포하는 거예요? 죽음. 성경에서 잠은 항상 죽음이에요. 그 남자가 옆구리가 뚫리고 그의 생명의 근원, 심장을 가리고 있는 갈비뼈가 적출이 되어서 그 몸의 일부로 여자, 신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그러한 새 창조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형국이죠. 그런데 그거를 아담의 창조와 아담에서 비롯되는 여자의 창조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 그림을 메라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마치 창조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서 한 번 또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제가 깊이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라고 했다가 자기라고 했다가 우리라고 했다가 자기라고 했다가 단수 복수가 막 나오죠. 그죠? 이걸 단순히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삼위 하나님의 보좌, 권세, 이걸 전체로 통틀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룹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전체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구약성경에서는 구름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룹들 사이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임금이 수많은 장수들에 둘러싸여서 조정 대신들에 둘러싸여서 행차를 할 때 그 전체를 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포함은 되지만 삼위 하나님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말 안에는 삼위 하나님을 포함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공회,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 전체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어전회의, 공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카운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고 전달되어지는 곳.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의 결정사항이 들어가 있다가 우리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안에. 그러니까 그 남자가 창조되고 거기서 여자가 창조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3장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처음 만들어진 게 남자이고 그 남자 안에서 여자가 창조되어서 그 둘이 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존재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전회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남자, 그 신랑에 의해서 여자, 신부가 창조되고 그 둘이 혼인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영케 하는 거 누가 하는 게 원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하와의 탄생은 사람이 우리 안으로 연합되었다가 왜?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 우리 안으로 편입되었다가 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사야서에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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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전회의 가운데 앉아계시고 그룹들이 스랍 그룹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전체를 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전회의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앉는 의자 아니란 말입니다.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지금 요게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 할 존재다라는 뜻이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죽은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전회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죽은 흙인 어떤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의해 정한 자가 돼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이라는 말이
죽은 흙이란 뜻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숯불에 의해서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흙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이 죽은 흙에서 사람이 되어 우리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죠.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간 어떤 존재가 우리로부터 파송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누구예요? 신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부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21절로 가볼게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이게 회의가 무슨 회의? 어전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우리에게 불려 들어가서 다시 우리에게서 파송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신부들에게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신부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 어전회의에 들어갔다가 우리에게서 파송이 되는 그 선지자들은 누구를 모형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죠.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든 선지자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선지자들 전체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아들, 예수, 아들. 이게 남자란 뜻이에요. 남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한 자들이고 다른 말로 우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파송이 되는 자들인데 그들이 전부 예수를 모용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전회의, 즉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서 여자로 파송이 되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죠? 지금 우리가 어디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뭐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파송이 돼요? 여자에게로 파송이 되어서 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죽고 자잖아요. 죽고 옆구리가 뚫려서 죽고 갈비뼈가 적출이 되어 죽고 여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창조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담이 최초의 선지자라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항상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여자를 창조하여 자신과 연합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연합이 되느냐 하면 없음이어야 할, 없음이잖아요. 여자는 없는 거잖아요. 남자밖에 없었어요. 없어요. 이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기 위해 이 있음인 남자가 없음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여자가 창조가 되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이 여자가 비로소 남자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세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먼저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사망이라는 무투 타무투, 죽이고 죽여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강조영법이에요 그게. 무투 타무투, 정령 죽으리라가 죽고 죽으리라거든요. 사망원도를 내려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선악과 따먹는 순간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인 거예요. 남자는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예요.
끝까지 안 먹으면 돼요. 남자만 살면 돼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살아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형상, 어전회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살리기 위해 남자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놈의 여자가 따먹는 바람에 이 남자가 먹고 같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메커니즘이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흙이 되어버렸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초의 아담 안에서 여자가 없음이 있음으로 창조된 그 메커니즘으로 남자가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숨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도. 아담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죄인데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지 알아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담은 자기 욕심으로 따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낸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을 성취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담 안에는요, 죄인으로서의 첫 아담의 모습과 죄인과 함께 죽어서 그 죽음에 연합해버리는 마지막 아담의 모습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아담 안에 예수 숨어있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여자 하와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남자이신 예수가 죽어야 할 죄인들과 여자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예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자, 즉 신부는 자신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가져가는 남자의 희생에 의해 그로 말미암아 그 남자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게 그 남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의 희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필연적으로 남자에게서 나와야 하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의 주인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자는 필히 남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며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 지음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잘 보시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의 희생에 의해서 죽어야 할 여자가 남자와 연합이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아니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누구를 은유하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이 될 것인가가 하와의 탄생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남자는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남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난 트랜스젠더인가? 그런 거 말고 여자란 말입니다.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의 여자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간아 너의 이름은 여자니라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예요. 모든 인간은 여자로 살아야 돼요. 남자의 희생에 의해 창조되어서 그 남자에게 귀속되어 남자의 말만 듣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란 뜻이에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남자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은요. 남자를 타고 넘으려고 하고, 옷도 남자처럼 입는 게 멋있게 입는 건 줄 알아요? 유니섹스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왜 여자가 워카 신고 다녀요? 왜 군복 입고 다녀요, 여자가? 남자 되고 싶은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모든 인간이 여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약한 자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메커니즘을 성경이 하늘의 어전회인 우리에게서 보내지는 이사야의 그림에서, 이사야서 6장 봤죠? 이사야의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당신의 신부를 위해 신부의 죽음에 동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와, 여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 고대 시대 때의 남자라는 단어는 곧 생명을 주는 자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남자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생명을 주어 여자 안에서 생명의 씨가 잉태되는 그 메커니즘, 거기서 나온 개념이 남자는 생명을 주는 자. 생물학적인 그러한 모습을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생명을 주는 자. 여자는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 그런데 진짜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밖에 없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아무도 없죠. 생명나무 자체를 하나님이 감추었는데 그걸 누가 주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남자라는 단어 자체가 생명을 주는 자인데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하늘의 남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뭐?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할 여자.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잉태해야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비로소 산자가 될 수 있는 여자인 자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혔다는 뜻이에요. 다 여자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잉태됩니까? 마리아도 아니고. 다 여잔데.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상대할 수 있는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소원이나 행위는 전부 뭐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서원만 받아요. 그리고 남자에 의해 담보된 그 서원만 받는다니까요. 그것만 가치 있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문수기 30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행위는 예수와 관계없는 행위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라 할지라도 남자와 관계없는 행위는 전부 쓰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민수기 30장에서 난 여자하고 약속 안 해. 니네들 말 안 들어. 남자한테 허락 받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남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누구와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만. 하나님은 예수와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언약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데에 방법과 도구로 쓰여지는 게 언약이에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 약속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만 있었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쪼갠 고기가 뭐예요? 3년 된 짐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들을 쪼개놓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결국 아들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만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의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뭘 보태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아들이 나왔어요, 드디어. 전부 여자들 세상인데 유일한 남자가, 휘오시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 난 제 말은 듣는다. 제 소원은 내가 받는다. 라는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요 이야기 바로 다음에 요걸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죠. 근데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신랑 남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뚫려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죠? 우리는 아내예요. 신부예요. 어린 양은 신랑.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신랑이냐면 세상 죄, 여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 신랑에 의해 여자가 신랑과 혼인하여 연합하여 비로소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를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쪼다 바라기, 그렇게 쪼다짓하고 나는 신랑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여자구나, 그거 알고 면목없이 히브리서에 떡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여자구나. 온통 남자짓하고 있는 이 여자들 사이에서 진짜 내가 여자구나를 아는 자가 믿음을 선물 받은 자라 말입니다. 그래서 온니엘도 안 들어가 있고 에훗도 안 들어가 있고 삼갈도 안 들어가 있는데 쪼다 바락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여자구나. 죽으라고 했는데 전부 여자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들이 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난 여자보다 못한 거구나. 여태까지 괜히 남자 노릇하고 있었네. 난 여자네. 이걸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전부 자기가 남자인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개입하기 전에는 없음이에요. 죽은 흙. 없다니까요. 신랑이 개입하기 전에는 신부의 존재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죽은 흙에 뭐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돼요. 살아있는 게 돼요. 생기! 그 생기가 뭐냐고요. 예레미야 애가 4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콧김, 이게 생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콧김이 누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게 누구냐고요? 예수! 죽어있는 흙에 생기, 예수가 들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교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죽은 흙에 부어져서 비로소 산자가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남자가 죽은 여자에게 부어져서 둘이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다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순전히 누구의 공로로? 남자의 공로로요. 남자의 공로로 살아나는 자는 누구? 여자! 오늘 집에 가서 꿈꾸시겠네. 난 여자야. 그렇다면 이제 다시 민수기 30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거기서 거론되는 여자는 누구?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서원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서원과 제어를 남자가 실행에 옮길 때 그것만 옳다고 인정하신다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은 남자, 어린 양, 예수의 서원과 행실과 자기 제어만 보신다라는 말을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서원한 거 다 지켜가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지 마, 이라니까요. 서원은 니들이 남자 노릇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하게 될 거야. 잘난 척 할 거니까, 니네들은. 근데 그거 니들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이게 민수기 30장이에요. 서원한 거 꼭 지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애기 뭐 폐병 앓을 때 이 아기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는데 언제 드려야 되나. 안 드려도 돼요. 그까짓 걸 왜 드려요, 걔를. 어디다 써먹는다고, 그걸. 여러분도 별로 가치 없어서 주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성도, 즉 여자의 옳은 행실을 어린 양의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누가? 신부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이 세마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나는 씻겨졌네요. 남자의 희생에 의해 신랑의 희생에 의해 내가 이렇게 흰옷을 입게 됐네요 라는 것을 믿는 걸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의존해버리는 걸 옳은 행실이라 그러지 지가 만들어내는 선행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이신 신랑에게서만 나온다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가 뭐예요? 우리의 형상에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 신랑에게만 있어요. 남자에게서만 있어요. 여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시큰 얘기해야지 오늘. 오늘 같은 날 마누라가 안아갖고 말이죠. 들어야 되는데 여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의 은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실컷 늘어놓고 이건 예수와 교회에 대한 얘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집은 오이코스 이건 가족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집은 가족이에요. 근데 어떤 가족? 천국 가족.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오이코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요. 그 집,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누가? 그리스도가 아들, 남자로 충성했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더니, 신부를 위해 죽었더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가족이라, 오이코스라, 신부라 라는 뜻이에요. 신부. 그의 아들의 수고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만 꼭 붙드는 자가 그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인간을 여자로 규정해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남자에게 의존해서 비로소 존재가 되는 여자에 불과한 남자 절대 의존적 존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전마다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남자의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왜 내가 남자 말만 들어야 돼? 우리 여자도 인권이 있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거를 성경이 육체라 그래요. 여자로 살아야 할 자가 남자에게 귀속되어 순종하며 살아야 할 여자가 남자 흉내내고 용사되려고 하는 걸 육체라 그래요. 근데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여 기록하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냐. 당시의 땅에 네피림 거인이에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뭐 때문에? 인간들이 용사되고 유명한 자되고 거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돼! 그리고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자 되려고 하니까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은 드보라와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인간들의 남자 흉내 내기를 부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에피소드가 여자 사사 드보라에서 시작하여 여자 용사 야엘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남자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진짜 남자를 여자의 모양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여자, 진짜 남자가 왜 인간은 여자로 살아야 하는지 알아?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여자로 오셔서 여자가 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이고 신부인데 장자들의 총회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들의 총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자가 되어서 죽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 흉내내는 자들을 전부 기각시키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 남자 아니야, 여자야. 근데 그 말 안 듣고 끝까지 남자로 사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여자 없음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듣고 내가 여자군요,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말만 들어야 되는 여자군요, 그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여자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바로 그것이 승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자로 사는 게 진짜 아들의 삶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여자처럼 살다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말만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다섯 명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 뒤에만 에게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들러리아 전부,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 다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죠. 마리아, 룻, 라합, 이런 순 창녀, 아니면 시아버지하고 잠잔 여자, 아니면은 나이도 어린 게 어디 가서 임신해 갖고 온 여자, 어디서 그지꼴 해 갖고 온 이방 여자, 그 나라 팔아먹은 여자, 다 이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 족보에 턱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렸죠, 비유 설교할 때. 그 여자들이 전부 누굴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만 밟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런데 왜 니들 남자 흉내내? 이게 드보라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 수많은 남자들 다 제치고 여자가 서는 거예요. 니들 전부 남자 흉내 내고 있지만 이 여자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바락 속에서 나타난 쪼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쪼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누가 예수 믿으면 더 똑똑해지고 잘 된다 그래요? 점점 여러분 세상에서 쪼다되는 거라니까요. 발악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7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대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스라가 도브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를 장막 꼬챙이로 찍어 죽인 야엘의 남편 헤벨이 나와요. 바로 이 11절로 가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의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 그래요. 모세의 장인이 호밥입니까? 이드로잖아요. 그 장인이라는 단어, 호텐이라는 단어가 처남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장인이라고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남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헤벨,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 남자가 힘의 원리 속에서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사는 남자는 반드시 어딜 가든 그 땅에 힘과 결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겐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을 맺고 언제든지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사는 여자 야엘은 그 헤벨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헤벨은, 남자는 세상의 힘과 결탁을 해서 그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여자가 그 세상의 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막 꼬챙이로. 여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진짜 여자, 성도는 지 유익을 위해 힘을 쫓아 이 세상에서 지 유익을 위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안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헤벨의 집인데 왜 야엘의 장막이라 그래요? 문패를 야엘이라고 다뤄주신다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만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헤벨은 남자의 힘을 추구하면서 지 유익만을 위해서 가나안 땅과 화친을 맺고 사는데 야엘은 그를 죽이는 자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우리 집이냐고요? 왜? 야엘이 안 그렇겠어요? 왜 시스라 네가 우리 집으로 오니? 참 재수 온 붙었네. Why me? 왜 우리 집이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여자의 집으로 그를 몰고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써야 되거든요. 왜? 그 여자가 세상의 힘을 죽이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어때? 이 세상 남자들이 전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힘을 네가 죽일 수 있어? 죽이기 싫죠. 그거 죽이고 나면 그 야엘의 집은 그곳에서 못 살지도 몰라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야엘은 하나님의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시키는 일을. 남편에게 귀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로 여러분의 삶이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재수 온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부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들이 시편 82편에 나오죠. 니들은 신이야, 하나님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남자처럼 살고 싶은 이 하나님들이 여기 앉아갖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 별다른 거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남자 흉내내는 여자들이 하나님이,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이 만들고 상정해 놓은 하나님과 교리와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막 내어놓으면서 나는 성도예요 라고 사기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들과 싸우는 게 교회예요. 따라서 여기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어전 회의에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인간들이 아담 때부터 그랬잖아요. 전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담이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 로마 캐톨릭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오늘날 교회 전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싸우시고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싸우시고 하나님은 로만 가톨릭과 싸우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떨어지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상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내놓았던 가짜 종교 행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됐더니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선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여러분과 싸우신다니까요. 나와 전쟁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이름과 전쟁하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이름들을. 그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지랄드리냐고요. 에? 왜 봉은사 가서 찬양하고 그러냐고요. 거기 뭐 있다고. 마귀 새끼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땅밟기는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땅밟기는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하나님이 쟁취하여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네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건 내가 빼앗은 땅을 네가 밟게 하겠다는 거지 네가 밟는 거는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안 밟으면 안 줘.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지신 밟기 하고 앉았어요? 왜 절에 가서 그러냐고요. 그 절간이나 이 서머나 절간이나 뭐가 달라요? 다 자기라는 우상 섬기고 있는 절간인데 봉은사나 서머나 사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럼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땅 밟기니 뭐니 하고 앉았냐고. 이렇게 어려요. 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어리다니까요. 그래놓고 전부 양보 입고 찾아가서 또 중 앞에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럼 뭐하러 했어요? 했으면 그냥 당당히 끝까지 밀고 나가던가. 아니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스님이 머리 쓰다듬으시면서 그래 앞으로 조심해. 뭐냐고 이게. 아니 스님들이 목탁 들고 여기 한 20명 와갖고 여기에서 마하반냐 이거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대웅전 들어가서 찬양하고 앉았어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아이고 참 전쟁의 의미도 모르는 인간들이 성도라고 우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땅 밟아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내가 밟았다는 건 내가. 여러분, 여자라니까요. 신부라니까요. 근데 그 자들이 진짜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순혁이가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싱가포르 대학에 화학과 교수로 가 있는데 서울대학에서 교수 초빙이 왔다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교수로 가는 거는 정말 가장 큰 로망입니다. 근데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냐면, 목사님 그것 좀 안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메일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원하면서 괜히 잘난 척 하려고 쓰는 이메일과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 교수 사회라는 게 세계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화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명예와 감투와 힘, 그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무리 속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추하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계속 승승장구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서울대 교수까지 되면 제가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형님? 기도해 주세요. 안 되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는 거야. 네가 공식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다. 그것까지도 버려야 된다. 대신에 어떤 자리에 가든 여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답장을 해줬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의 힘에 대해서 자꾸 이제 관심을 놓아가는 여자로 밀려 내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락으로 밀어 내리시면서 너는 바락이야. 여자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거기에서 안위를 구하는 바락이야. 넌 여자보다 못한 자야. 그러니까 여자로 살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교훈하시려고 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남자 체면에 이게 뭐야? 6개월째 놀아야 돼? 나이 60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이게 뭐야?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게 여자라니까요. 골부리지 마세요. 그럼 망하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여자예요. 무슨 최면 걸린 것 같은데. 최면 걸려가세요. 여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